이들의 임무는 조국이 집을 났을 때 취재진이 질문을 하러 조국에게 다가서거나 촬영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의하는 취재진과 거친 몸싸움은 기본이고, 취재진이 아파트 단지 밖에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언론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에게 차를 댄다면서 서초 5층에 민원까지 넣어주는 탁월한 준법 정신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국민의 할 권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조국만 막았으면 세상이 다 저것들 세상이 되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불법 주차로 신고까지 하고 있으니 이 황당하다 해야 됩니까?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자신들의 이러한 철통 방어에도 조국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있다면 취재진도 조국을 쫓아다니니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취재진이 외롭지 않게 화장실까지 직접 따라다니면서 거의 스토킹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조국은 참 좋겠습니다. 연예인들만 있다는 사생팬들까지 생기고 말입니다. 사생팬.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까지 추정하는 극성 팬들을 말하는데, 바로 조국에게도 사생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못 찍게 까치발까지 드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것을 조국이 봤다면 아주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조국을 대신해서 사생 팬들에게 어이구 잘한다. 제가 박수라도 한번 보내드립니다. 조국은 돈 들이지 않고 사생 팬들이 교대까지 해가면서 알아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꾸만 추워지는 이 가을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이 알아야 할 것은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데 자신을 지켜주는 이 사생팬들 건강이 염려된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이게 바로 상부상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조국이 그런 의사가 없다면 뚜껑 열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국을 빠른 시일 내로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재밌습니다. 조국의 가가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들을 지키려는 수호대가 서초동을 넘어서 이제는 조국의 집 앞에서도 생겨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 이걸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조국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징계한 것은 이들은 여전히 인권만 부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집 앞에서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심은 구속 후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조국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수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보낸 것을 토대로 WFM을 소유한 조범동이 조국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이득을 안겨준 것을 보강수사기관 소환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대단합니다. 정경심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의 소환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이유도 바로 정경심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은 최근 시력 문제로 조서 열람이 어렵다면서 구치소에서 안과 진료를 신청했고, 정경심의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안대 쓰고 나올 때부터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국이고 정경심이고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모습,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면하게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요즘 그 인터넷상에 이상한 표창 패러디가 많이 돌아다니던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래도 올 연말에 이두 부부에게, 아, 이거 동생도 하나 줘야 되겠구만, 연기 대상, 뭐 주연 배우급에 이 상장을 따로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줘야 할것 같은 생각입니다. 남우 주연상은 조국, 여우 주연상은 정경심. 그러면 조범동이를 뭐 주나? 거기는 조연상 하나 줘야 되겠지. 조건이는 조건이를 대상 줘야지. 연말이면 예당컨대 조국도 제가 1년 7일이나 살았던 그 서울구치소, 이른바 서청대에 있으니 예쁘게 상장을 만들어서 모두 구치소로
보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상장 만드는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해. 조국 일가가 이렇게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조국에게 대적할 사람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또다시 나를 잊지 말라면서 자신의 뻔뻔함을 드러낸 자가 있으니 누굴까요? 바로 서울시장 박은순입니다. 사실 조국 같은 전국구는 아니더라도 서울 내에서는 박은순의 뻔뻔함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도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조국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대상은 내 거야. 뭔데 함부로 너희들이 대상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왜냐고요? 최근 세월호 충무문화재 개최로 사용 허가가 났던 강화문 광장에서 진보단체들이 말은 진보단체지 좌파단체들 아닙니까? 검찰개혁 구호를 외치는 정치색 가득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한쪽에서는 우파, 저쪽에서는 좌파. 그런데 서울시가 밝힌 해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치색을 띈 행사는 불허한다면서 우리 공화당 천막을 명색이 조폭같은 용역을 불러서 때려 부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좌파들의 변명에서는 행사 세부 내용을 몰랐다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박원순이 강화문 광장을 자신의 앞마당점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가 이런 정치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강화문 광장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지만 이쯤 됐으면 이제는 좀 창피했으라도 이런지 그만했으면 합니다. 원순 씨! 세상이 다 아는 짓거리를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짓말도 이건 수준 이하 아닙니까? 좌파단체처럼 세부 내용 넣지 않고 문재인 퇴진을 강화문 광장에서 외친다면 과연 서울시가 그때도 세부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도 못하고 공무 수행을 하는 고위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상과 생각이 너무 아니란 것도 문제지만 보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 문재인 보기 싫다고 국감 안 보신 분들에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기정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뭐 국감의 신스틸러였습니다. 신스틸러란 말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히려 주연 배우보다는 주목받는 조연 배우를 말하는 것을 신스틸러라고 합니다. 조국이 내면 연기를 잘한다면 강기정은 액션 연기를 아주 잘하는 연기자 같습니다. 아주 몸으로 하는 연기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면 이름이다. 읽었을 터져요. 아, 제가 잘못 말했군요. 19대 국회에서도 액션 연기 펼치다가 공천 떨어져서 울며 필리버스터를 펼치던 강기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문재인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연기학부터 등록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연기에서 연기 대상 받은 분들은 혹시 압니까? 청와대에서 한 자리 줄지 기대해 보세요. 청와대에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강기정 덕분에 다른 참모들이 국민의 몰매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기정만 기억에 남는 청와대 국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강기정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회 운영에서 웃고 떠들고 고함치라고 임명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뭐 강기정 말고도 너무나 헛소리들을 많이 해서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말하기도 민망한 국감이 바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감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국감 현장을 보면서 누가 국민들을 이렇게 둘로 갈라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전에 이런 자들부터 먼저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삼국지 한 번씩 안 읽어봤습니까? 적어도 청와대 참모진들이라면 목숨 걸고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문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자신의 직을 걸어서라도 충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가장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 그 자세를 봤을 때, 과연 청와대가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니 조국 같은 인물을 그렇게 강행해서 임명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국을 지키려고 법무부를 조국 방위대로 전락시키는 꼴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한 방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방에는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적힌 A4용지 두장 분량의 뉴스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옮겨 숨진 지 최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일단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들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이유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전국 투어와 수많은 집회 현장에서 지난번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이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살 형태는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집단 자살이 늘어날 것이란 것을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가족들의 집단 자살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뉴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켜야 할 사람이 조국뿐입니까? 조국 가족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해야 되는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지켜야 될 사람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눈여겨보고 지원해줘야 될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선량한 국민들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야욕의 진영 논리 속에서 희생당한 모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세워된 이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국민들을 버려둔 채 국민의 절반을 갈라치게 해서 자신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제는 국회까지 패싱하면서 위험 소지가 있는 시행령까지 공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법령과 같이 중점 정책들을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 입법 수단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지금 갈등과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 입법으로 공포한 법을 통계로 봤더니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동안 2,053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 4년 2개월간 3,667건의 55.9%, 이명박 정권의 5년에 55%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사실 국회가 워낙 자신들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수정하고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시행령을 국민들 모르게 더 뻔뻔하게 하는 인권과 민생이라는 말 아래서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국민을 속이는 짓을 이제는 국회를 패싱하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지 세력 하나 지키겠다고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이제는 구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헌법이고 삼권 분립이고 법치주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유언이들 하더라도 국회가 있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을 당해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이자 모습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들의 지휘세력은 앓는 소리만 내도 바꾸는 것이 법이 되었고 자신들의 지휘세력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더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아무리 봐도 북한과 같은 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지향하고 있으니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는 것 또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인데 이 자들의 귀에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2분기 자영업자 잠재 부실률이 지난해보다 0.34%가 증가한 2.97%로 상승했다는 통계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를 잘 모르더라도 저도 거리를 다니면서 상가를 보더라도 공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곳곳에 임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회 단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일본으로 자동차 금연과 관련된 이 뭐 상품을 수출하시는 안모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시기에 엄청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용준 대표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최악의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응한 것은 외교력이 아닌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한 국면 전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경제적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연일 비난하면서도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외교력이 아닌 지소미아 파괴 같은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안보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반일 프레임으로 경제, 안보 다 버리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분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슬그머니 이낙연 총리를 일본으로 보내서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나.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성 발언을 했으면서도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서는 아베를 보고 활짝 웃는 문재인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낸 지 며칠 됐는데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국민들의 절반을 향해서 친일파다 토착 외구도 했던 자신들이 지금 아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는 행태. 당신들이 친일파고 토착 외국 아닙니까? 자신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야 땅 떨어져로 떨어지든 말든 자신들의 지지세력들에게는 어떻게든 법이라도 바꾸서라도 두꺼운 밧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만 챙기면 천년 만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오만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무슨 여론조사가 40% 아래 떨어질까봐 툭하면 40 중반, 툭하면 45반, 그러지 말고 계속 80%로 내뱉으라고 그냥. 이제는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이 양반들아.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제동이가 말하고 다녔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조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김제동이 이제 문재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제동아 너 어디 있니? 빨리 문재인 댁 가가지고 네가 말하는 헌법점은 다시 한번 일러주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나온다. 젊은 사람이 그럼 되는가? 빨리 가라고.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지세계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민심을 잃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지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등 돌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바로 밑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정권도 이런 오만과 무지로 인해서 망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의 이 어수간 연기가 서서히 그 끝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문재인의 착한 척, 어수간 척하는 그 가면에 속을 보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매주 강화문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뻔뻔하게 국민에게 고통을 남기지 말고, 더 이상 못하겠으면 고집 접고 이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학력이 드러난 대학 총장이 말해서 비롯된 수사가 한 가족을 풍비박산 수준으로 몰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엔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흘리며 정경심 교수를 압박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를 살리려면 최순실처럼 시인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 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 씨는 불기소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를 입건 유예나 기소 유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 그의 자녀들이 진술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은 모르는 일이며 내가 다 했다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어 정유라 씨를 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시종일관 나는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자녀를 볼모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만 무릎을 꿇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 전인 10월 4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대학이랑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봤고 검찰에서 나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나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는 정확히 한국경제 기사 내용처럼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뉴스 공장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돼 하지도 않은 일을 시인하려고 고민 중일 수 있습니다. 조민 씨는 뉴스 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내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나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임은정 검사와 유시민 이사장이 규정한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나 국가를 뒤흔들 중요한 사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집중할 시간에 나라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를 군인권센터 공개 문건을 수사하는 것이 국가의 기강도 잡고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업 인수합병 사냥꾼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그리고 검찰 내 비호 세력에 대한 의혹도 조국 가족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국 순방 중일 때 압수수색을 실시해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이번 조 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3일 태국 순방길에 오른 이후 실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과 겹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님의 외교 성과를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보도로 덮으려는 검찰의 계산된 행보라는 것입니다. 외교 성과는 국정 지지율과 직결됩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도 힘이 실립니다. 검찰이 이런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시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세 달 동안 진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켜보는 분들도 애가 탄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대상 포진이 재발했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은